이 제다의 광선검도 되고 이렇게 활용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HSI값 바뀌는 거 다 보이시죠? 팬마우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팬마우트 채널의 팬문입니다. 일단 처음에 시작했던 것과는 완전 다른 느낌으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뱀마부부 채널의 뱀문입니다. 사실 여러분은 정말 같은 장소 같은 공간에서 촬영했는데도 이렇게 조명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아주 핸디하고 기능성 있는 조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짠! 이 녀석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딱 봐도 사이즈가 되게 컴팩트한 걸 아실 수 있는데요. 어떤 게 들어가 있는지 궁금하시죠? 사실 이 안에서 제가 제품을 미리 꺼냈고 가죽 커버에다가 보관을 해서 소지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보다시피 이 TL30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C타입 충전 케이블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은 제품 하단부 보이시죠? 이 C타입의 충전 케이블로 충전을 하는 거를 아실 수가 있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C타입 케이블이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죠? 배터리가 부족하거나 야외 촬영할 때 이 C타입 케이블을 소지하고 다니면서 보조 배터리로 촬영을 해도 무방하겠죠? 빼먹어서는 안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슉! 톡 튀어나왔는데 스티커가 붙어 있는데요. 이게 여기 왜 있냐면 이렇게 지금 부착이 가능하니까 붙어버리는 거예요. 꽤나 강력합니다. 자석이 마그네틱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과 앵글로 그 조명을 다양하게 연출해서 쓸 수 있겠죠. 네, 요거는 좀 마음에 드는 포인트입니다. 어차피 스트랩도 이렇게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여기 제가 지금 연결을 시킨 상황인데 요거 어디다 걸어놓고 조명 활용할 수도 있고요. 부직포 형식이거든요. 3M 스티커를 부착하고 이게 자석의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붙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야외 촬영하거나 할 때 어딘가 부착해서 이 조명을 활용하고 싶을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거를 활용을 하는 거죠. 보시피 지금 자석이 붙어 있잖아요. 여기다 3M 스티커를 이렇게 떼가지고 부착해놓고 부착해서 어딘가 이렇게 부착을 해놓는다든지 활용하실 수가 있겠죠. 자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게 두 개가 딱 붙은 거 보이시나요? 이게 활용도가 진짜 이건 무궁무진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전원을 오프 온 버튼이겠죠? 그래서 전원을 켰을 때 지금 보시면은 이 모드와 딤 버튼이 있는데 모드를 눌러주시면은 처음에는 CCT 이제 켈빈값 온도값과 그린은 마젠타값을 조정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색온도 같은 경우에는 조절을 좀 해보니까 뒤에 지금 밝기 빛이 바뀌는 거 보이시죠? 2700에서 6500까지 지금 보시면 여기 휠이 있거든요. 보이시죠? 이 휠을 돌리면서 미세하게 지금 조정을 하고 있는데 켈빈 값은 100 단위로 떨어지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밑에는 그린앤 마젠타 값인데요. 이거는 마이너스 50에서 50까지 이 딤 버튼은 각 모드에서 바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딤을 한번 눌러주시면은 지금 밝기가 어두워지고 미세하게 휠을 돌리면 1단위로, 그리고 좀 빠르게 돌리면 10단위로 확 올라가네요. 100으로 딤을 밝기를 했을 때 약 1시간 정도 충전을 완충했을 때 1시간 정도 촬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촬영 시간 참조하시면 좋을 거고, 지금 제 각 모드에서 지금 그레이나 마젠타나 켈빈 값을 조정하는 거는 요 휠을 돌릴 수도 있지만 클릭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휠을 한번 클릭해 주시면 모드 내에서 위아래로 변환할 수 있는 그 기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모드를 바꿔보겠습니다. 모드를 바꿔보면 여기는 휴 앤 세츄레이션이라고 해서 색조와 그리고 채도 값을 바꿔줄 수 있는데, 아까처럼 휠을 살짝 돌리면 1단위로, 세게 돌리면 10단위로 바뀌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휴에서 세츄레이션으로 넘어갈 때는 이 휠을 한번 클릭해 주시면 넘어가게 됩니다. 됐고, 다음 모드 이거는 진짜 이거 뭐 기능이 생각보다 상상 그 이상이네요. 지금 컬러 값이 은은하게 바뀌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RGB 사이클이라고 해서 계속해서
지금 바뀌는 겁니다. RGB 값이 다 자동으로 1번은 그 다음 누군 플래시 레이저 조명 5번은 깨진 전구라고 하네요. 6번은 TV 7번은 촛불 8번은 불 9번은 불꽃놀이 10번은 우리 뚜이가 좋아하는 경찰차 소방차 그리고 구급차 요거는 SOS 이런 식으로 효과가 이 모드에서는 총 13가지를 구현을 하고 있고요. 13개로 분류된 카테고리를 여러분들이 선택하셔가지고 특수효과를 상황별로 사용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잘 활용해 보시면은 다양한 그림이 연출이 되겠죠. 한 가지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셔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앱과의 연동인데요. 여기에서 모드를 한번 길게 눌러줘 볼게요. 모드를 길게 눌러주면 지금 블루투스 설정 창으로 바로 넘어가는 거 보이시죠? 지금 블루투스가 오프돼 있는데 이걸 온으로 바꿔줘 볼게요. 그리고 제 모바일에서 연결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계가 두 개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개를 다 연동시킨 다음에 과연 이 온오프를 지금 다 앱으로 지금 제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두 개가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지금 앱으로 다 제어하고 있고요. 그 그룹 공통으로 이거 두 개를 묶어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조정할 수 있네. 와 대박이다. 지금 여러분들 컬러가 제 손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고 있는 거예요. 와 이건 진짜 무조건 앱으로 세팅해놓고 활용해야겠네요. 아까 Hue and Saturation도 여기서 제가 다 제어를 할 수 있으니까 지금 제가 표현한 것에 따라 무드가 바뀌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예를 들어 이게 1번 카메라면 그 카메라 치면 1번 카메라, 2번 카메라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요 녀석으로 지금 제가 돌려볼게요. 그 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원래는 지금 1번 조명이었다면 지금 2번 조명으로 온 거거든요. 그래서 EOS 리스트로 들어가면 여기 2번 조명 그 2번 조명은 지금 요 상태인데 끄고 켜고 이렇게 HSI값 바뀌는 거 다 보이시죠? 와 너무 신기해. 그리고 효과 아까 보여드렸던 효과도 지금 RGB 사이클이라고 해서 자연스럽게 컬러 바뀌는 거랑 그 플래시 레이저, 라이팅, 브로큰 버브, TV, 캔들, 파이어워크, 플리스카 지금 오른쪽은 저렇게 반짝반짝거리게 세팅해 놓고 그리고 이제 디바이스 리스트 가서 첫 번째 조명으로는 요거는 뭐 다른 효과를 줄 수도 있고 그죠? 컬러 무드를 바꿔놓고 효과로 여기 스트롱 라이트 이렇게 해서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이렇게 주는 겁니다. 와 너무 신기하네. 미쳤네 이거. 고덕 스틸 30. 다음 편에서는 어떤 식으로 실내 그리고 야외에서 이거 활용할 수 있는지를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키라이트와 뒤에 있는 백라이트 조명을 활용해서 공간을 좀 분리된 느낌으로 지금 빛은 그대로 살렸고 뒤에 있는 배경은 지금 계속해서 컬러톤이 바뀌려면 다음에 또 좋은 정보로 돌아올게요. 안녕.